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남인만수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지와 원숭이. 네. 일단 연애 띠로 연애 궁합으로 본다면 네. 지와 원숭이 에너지가 아주 넘쳐요. 아이고 좋네요. 응. 그래서 재밌게 연애를 할 수 있는데 네. 그만큼 단점은 빨리 지쳐. 그리고 실증도 빨리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적당히 에너지 조절을 한다면 연애 기간이 아주 길어질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3일을 여행을 가. 그러면 한 번으로 줄이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 술자리를 일주일에 5일을 한다면 뭐 3일로 줄이고 밀당이 중요해요. 금방 실증을 낼 수도 있는 띠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의 밀당이 필요한 궁합으로 보여요. 쥐띠가 조금 더 뭐 아니 원숭이 띠가 어디를 탈지를 몰라 원숭이 띠가 갑자기 막 한눈팔 수도 있고 그렇죠 금방 실증도 잘 내요 막 갑자기 딴 사람도 그러면 실증 잘 호기심도 많고 그럼 뭐 양다리 거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? 그렇죠 양다리 거칠 수도 있고 세다리 거칠 수도 있고 능력자죠 원숭이 띠는 그만큼 재주도 아주 많아요 재주도 많은데 네. 모든 일에 조금씩 실증을 잘 내 원숭이 띠들이 연예계 쪽으로 조금 나간다 하면은 조금 확률적으로 높나요? 댄스 가수? 뭐 요즘 나오는 아이돌? 여자분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남자분들이 조금 이제 연예계 쪽으로 뭐 발라드 가수도 있지만 근데 댄스 가수를 해도 괜찮아요. 그쪽으로는 조금 남자분 비중이 더 높다? 그렇죠. 연애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해요 두 분 만났어요. GD랑 원숭이 띠가 둘 다 되게 뛰어나게 영특함이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서로서로 아이디어가 많아. 무궁무진해. 원숭이 띠에 조금 리더십이 강해요. 상대방을 이끌어가는 게 장점이야. 단점으로는 수습이 조금 부족해. 뒷수습이. 그 뒷수습은 GD가 해주는 거죠. 보완해줄 수 있고. 그래도 보완을 해준다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? 좋은 거죠. 합이 좀 잘 맞는 거네요, 그래도. 그렇죠. 잘 맞는데 네. 이거는 어디까지나 띠 궁합으로 봤을 때고 네. 사주에 따라서 달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. 제가 봤을 때는 지띠 원숭이 띠는 궁합으로 봤을 땐 괜찮아요. 용띠가 또 베스트라고 하시잖아요. 네. 쥐랑 용이랑 네. 쥐랑 용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원숭이보다 원숭이가 더 낫다는 말씀이세요? 제가 봤을 때는 용이 더 베스트예요. 알겠습니다.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. 네.